저는 시합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변숙희 관장입니다. 개인적으로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소장하게 됐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 한 점씩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작품의 수가 제법 되기도 하고 저 혼자만 보고 있기에는 같이 나눠서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미술관을 열게 됐습니다. 전시장을 열면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던 게 그냥 우리 미술관만 뭐 전시 내용이 좋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거나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담을 허물기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영천시와 협조를 해서 마을 전체를 미술마을로 만들자. 조형물을 대부분 한 50점 정도를 해서 오랫동안 볼 수 있고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1년도에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했는데 한 3년간 계속 그걸 꾸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자기네들도 작가같이 생각하고 아니면 관람객같이 생각하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. 편안하게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,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와 미술 전공을 하는 사람이나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나 접근하기 쉬운 전시로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는 전시로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